Sweet. So, 여기서 하자. 세상에 이럴 줄 누가 알았냐고. 아, 그래도 나는 목숨은 많이 줘도 좋네. 약간 목숨 녹아도 되겠어. 녹아다도 할 수 있겠어. 자, 간다! 자, 여긴데. 화산을 반으로 가르다니. 가자. 아, 이건 솔직히 좀 너무했다. 누굴 탓하겠어? 내가 못하는 건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게임 못해서. 그래도 커비는 그거잖아요. 최소한 그건 없단 말이야.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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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비는 그래도 한번 깨면 한두 번 죽으면 대충 패턴이 보여. 마리오나 이런 거는 패턴을 알아도 하기 어려운 게임이야, 사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지. 커비는 한 번 죽으면 대충 넘어갈 수 있거든? 근데 슈퍼마리오, 3D 슈퍼마리오나 2D 슈퍼마리오 같은 경우는 패턴을 알아도 어려워요. 오케이. 패턴을 알아도 손이 안 돼가지고 죽으니까. 아, 이번엔 또 워틀루. 뭐야, 이제 두 마리야? 어? 자, 하나 끝났고 또 하나 왔지, 시키야. 공격해 빨리. 아, 이렇게 말고요. 이봐, 이건 아니죠. 터져. 자, 7-3 목표 달성. 될지도 몰라. 이 게임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게임이라. 그럴지도 몰라. 아, 원래 오늘까지 해서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왠지 느낌이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아주 슬픈 예감이 들었어. 좋아, 여기까지 도착했네. 자, 꿀게임. 아, 또 콩. 아주 콩콩해. 어, 설마. 자, 이번엔 또 바로 보스전인가? 자, 여긴 스테이지 4까지 있구나.
자, 스피어를 120개 다 모았어요. 아이템 챌린지 방이 열렸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챌린지입니다. 꺼져. 아, 여기 문제다. 좋아, 일단 링부터 차근차근 쓰고 써서 도전을 해보겠어. 이게 제일 먹혀야 될 텐데. 자, 저 용을 마보로아가 그래요. 잡아달라고 했었죠.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어머나. 하기론 이게 참 이럴 때 이루 말할 것이 없는 무기 중 하나지. 괜찮아. 죽어라. 역시 리프가 답이었어. 하지만 왠지 최종 보스 치곤 너무나 뭐랄까 나약한 느낌이 드는데. 야 이것들아, 컵이 혼자 싸우는데 니들 DDD랑 메타나이트 뭐라고. 니가 무슨 짓거리를 했다고. 브라보 브라보, 역시 별의 컵이는 대단해. 귀찮고 방해만 되던 드래곤 렌디아를 물리쳐줬구나. 어,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어. 이것이 바로 무한의 힘을 가진 마스터 크라운. 그래, 사실 처음부터 이 크라운을 노린 거였다고. 아니 갑자기 얘가 이순재 선생님 됐어. 에이,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알았어, 다 가르쳐 줄게. 랜디와의 대결에서 진 후에 도망친 곳이 바로 밥스타. 그래서 난 생각했어, 너희들이 랜디아를 쓰러뜨리도록 해야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덤으로 100까지 고쳐주었으니 정말 고맙지 뭐야. 이제 나는 이별해. 아니, 이 우주 전체의 지배자가 되는 거야. 역시 통수였어. 그래, 일단은 제일 먼저 너희들에 비해 밥스타부터 지배해주도록 하지. 디디디 표정 봐. 야, 사실 이 드래곤이 착한 녀석이었다 이거지. 어머나? 어이, 나 먹는 줄 알았다 컵이. 아니 뭐야 니들은 뭘 했다고 타는 거야? 세상에. 이것들 봐라. 자, 레벨 8 마지막 승부. 아니 갑자기 슈팅 게임이야? 뭐야 이거. 난 슈팅 게임을 한지 기억이 없는데. 세상에. 오 소름.
그래 뭐 컵 위에 있는 슈팅 게임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 어렵네요. 아니 어렵지 않아. 어 이게 무적 약간 무적 같은 거구나 일종의. 어이구 골로 갈 뻔했어. 아 근데 뭐 제한 없는 건가 이거 사용하는데? 없다면 내가 나야 좋지만. 어이. 이건 뭣이여? 이젠 공격도 못하네? 공격도 못하네? 어휴 극혐. 야 난이도는 둘째치고 피가 없다. 피가 지금 내가 피가 모자라. 고기고기를 먹어야 돼. 주머니 속에 고기고기 고기 고기 고기. 좋아. 아유 뭐야 이거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만. 먹어야 한다. 먹어야 한다. 먹어야 한다. 먹어야 한다. 그렇지. 왠지 보스전이 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그것도 슈팅 보스전이. 저 예약 구매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냥 나오면 살 건데. 일본판으로. 굳이 한정판 살 필요는 없잖아. 설마 이제 이놈이랑 붙어야 되냐? 뭐야? 배를 가져왔어. 아니 기껏 내가 죽을 똥 살 똥에서 고친 배를 내가 다시 부숴야 된다고? 아 의미 없다. 인생 참 의미 없네요. 아 뭐 이거 간단하네. 간단하지 않네. 간단하네. 나중에 패턴이 어떻게 될지는 나 모르겠는데. 아야, 어우야. 간단하지 않았어. 뭐 이 정도면 탄막 슈팅에 비하면 애들 장난이지. 물론 제가 탄막 슈팅을 할 줄 안다는 건 아닙니다. 아유 다 못 먹었잖아. 아이 씨. 이걸 잘 활용하면 뭐야 방어막까지 쳐? 이상해. 어유 느낌이 매우 아유 아유 짤짤하게 한 듯이 맞네 이거. 어 생각보다 어려운 건가 이거? 오, 큰일 났다.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다고. 그렇지. 어우 팔 아파. 너이 새끼 조져버릴 거야 임마. 어 팔이 너무 아프다. 자 계속해서 추적. 세상에 내가 엄청 똥고생해서 고친 배를 내 손으로 파괴해야 되다니.
이래서 내가 커비를 마냥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 무슨 넨으로 깊었으나? 야, 역시 메타나이트. 이럴 거면 봉편에서 튀어나와서 싸우란 말이 이놈아. 커비한테 혼자 맡겨두지 말고. 크, 역시 디디디는 엑스트라, 메타나이트도 엑스트라. 인추깅. 커비도 엑스트라. 전인 것 같아. 자, 스파크. 아, 뭘 선택하지? 제가 일단 스파크로 한번 붙여보겠어. 자, 고! 자, 마보로 와.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 그 누나 생각난다, 누나. 그 누나도 참 장난 아니었는데. 어어! 이런. 그 누나가 참 장난이 아니셨지,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역시 스파크가 유효하구나. 자, 일단 절반 깎고. 저기 빠지면 굉장히 귀찮아진대.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오 마이 스파쿠. 와, 저 빔 하나 막 쳐맞았다고. 어이, 하나 한 번 더 나왔어. 진짜 이거 불안한데. 뭐야, 설마! 그래. 자, 이걸로 치는구나. 치는 거구나. 그래, 총이 온다요. 터지나요? 한번 치고. 자, 두 번 치고. 날라가다니. 자, 빨리 소환한다요. 회복약 줍니다. 회복약이 없습니다. 회복약 줍니다. 자자자자자자, 빨리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아이, 야, 회복약 빨리 줍니다. 회복제 빨리 줍니다. 네, 놓습니다. 그렇지. 아, 뭐야! 아, 제길!
비켜 임마. 어디서 미쳐가지고 꺼져. 자 끝나라. 으짜. 아. 어우 팔 아파. 엥 죽잉. 아 왠지 트리플 디럭스에 비하면 쉽게 끝난 느낌이. 뭐야 느낌이 참 더럽게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느낌이 참 더럽네요. 세상에 2차전 있었어. 죽었어. 패턴이 계속 바뀌니까 공격이 너무 다양하다. 한 8개 6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작 상대 때 진짜 래퍼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좋아, 이걸로 무력화를 시킬 수 있군, 일단. 오, 다행이다. 자. 아우, 더 뒤로 갔어야 되는데. 아, 진짜 저거 맞으면 데미지가. 어우 야야 회복력. 자 이거 어떻게 그릴 거야 이거. 자 이쪽으로. 좋아 대충 느낌 왔어 이제. 이제 너의 패턴은 전부 파악했다. 1차전만 변하기 전만 변하기 전 패턴만 빠졌다. 와, 너 반피 나도 반피. 아니 이걸. 아, 이거 튕기는구나.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자, 이번에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여기서 끝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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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설마 이제 또 하늘로 승천했나? 또 슈퍼 능력 써야 되는 건 아니겠지?
어머나, 우리도 죽나? 내가 죽는다고요. 아, 좋아. 드래곤들이 구해주러 오는구나. 아니, 저배는 100까지? 진짜 디디디 표정이 제일 웃기다. 디디디 표정이 하드캐리하네요. 자, 이제 이번에는 제 겁니다.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 얘는 언제부터 개그 캐릭터가 됐을까? 얘 나름 초기 커비 추정 보스였잖아. 어, 야. 뭐야, 배도 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세상에 주인도 없는데 배가 자아를 가지고 있나봐. 야호! 드디어 노예계약에서 계약에서 해방됐어. 이런 건가? 드랜딩 배우선 10개 감사합니다. 배 주인은 우회 등선하셨어요. 우화등선인가? 등선이라고 하던가? 좋아, 끝났다. 끝난 것 같아. 그렇지. 이와타 사토루. 저 사람이 닌텐도 사장이잖아. 이 사람이 원래 여기 개발자 출신이야. 개발자 출신 사장이 돼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엄청. 뭐 나름 잘 닌텐도를 이끌어왔으니까. 근데 요즘 병 걸려가지고 아프대. 안 걸렸댄다. 그렇다고 하던데. 원래 프로그래머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엔드모어 해가지고 트리플 디럭스로 넘어가겠지? 스토리가 스토리랄 것도 없지만 게임이. 자, 새로운 보스가 기다리고 있다. 엑스트라 모드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격투왕의 길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스들이 보낸 도전장을 받아라. 너나 받아라. 듣고 싶은 곡을 아무 때나 듣는다. 사운드룸이 열렸습니다 라고 합니다.